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도 운북동에서 정한신당을 신령님도 모시는 이시제자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찾아뵈서 반갑고요. 자 그러면은 또 오늘은 어떤 분을 모시고 왔는지 또 궁금하네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준비한 분 사주 드릴게요. 네. 1980년 네. 네. 음력이시고 네. 여자분이십니다. 네. 네, 요즘에는 어떻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렇게 알려주시나고 하나봐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1980년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근데, 이거는 사주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여립니다. 정이 많고 베풀 줄 알고, 아우 주변에서도 아주 그냥 이분은 그냥 남녀노소 할 수 없이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만큼 본인이 또 그렇게 만들었겠죠. 저는 과거 점사는 할아버지가 보지 말라서 안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분도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따지자면은 이분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치 쪽이다 사업가로 아주 큰 그런 게 보여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문서 이동이 보입니다. 더 큰 저택이 보여요. 화경으로. 그리고 또 내년 이제 우리가 봄바람이 불면 이분이 또 금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금전 잘 관리하라고 할머니가 또 말씀을 하네요. 그리고 이분이 또 어떤 게 또 좋냐면 내가 100만 원을 벌면은 50만 원, 60만 원을 꼭 나를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한테 베풉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또 좋아서 운이 또 들어옵니다. 근데 가족복이 없어. 형제복도 없고 부모복도 없고 어려서부터 내가 혼자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자수성가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또 남편이 결혼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남편도 아주 잘 만났고 두 분은 굉장히 뭐 신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오손도손 아주 행복하게 지내는 게 보이네요. 근데 이제 많이 지쳐있어. 좀 쉬고 싶어. 아유 너무 많이 달려왔네. 그냥 좀 한번 한두 달 이렇게 여행 가는 것도 이분한테는 좀 힐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걱정 없습니다 이분. 아무튼 내년에도 금전 돌고 그리고 산이 보여요. 좀 약간 뭐 이렇게 산이 보인다는 거는 뭐냐면 뭐 전원주택이라든가 약간 뭐 이렇게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사게 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도 참 궁금하네요. 혹시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또 끼도 많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선생님 이분은 장윤정 씨세요. 아 트로트 우리 트로트 가수 지금 따지자면 아주 뭐 트로트 가수에서 대세죠. 대세 우리 장윤정 씨. 근데 본성이 너무 착해요. 그리고 사주가 너무 좋게 태어났고 아유 그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점사가. 근데 우리 장윤정 씨의 문서 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약간 산을 끼고 요런 거 하나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쉴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공간 꼭 하나 장만하셔도 좋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힘들 때마다 거기 이제 우리 남편분하고 애들하고 한 번씩 가서 좀 이렇게 쉬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나오고 지금 뭐라 그럴까 굉장히 지쳐 있어요. 쉬고 싶어. 그러니까 조금 한두 달 이렇게 조금 방송 조금 내려놓고 저 한번 여행 갔다 오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제2의 정성기를 맞이해요. 그건 뭐냐면 내년 3월부터는 따뜻한 바람이 조금 돌기 시작하면 찾는 곳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살짝 힘드신 거 좀 내려놓고 좀 많이 조금 약간 조금 쉬라고 나와요. 여행도 좀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가족끼리 좀 이렇게 해서 한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윤영 씨도 한번 어떤 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쭤볼게요. 자, 나쁜 게 보이는 게 뭐냐면 혹시 어디 투자한 것 같아요. 그거 돈 빨리 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빨리 걷어오시고, 분명히 투자를 했어요. 어디에다가 그거 걷어오시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장윤영 씨 또 나쁜 게 뭘 느껴지냐면 건강이 조금 안 좋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워낙 뭐 이제 뭐 무대 같은 데 많이 쓰니까 조금 이렇게 다리 이쪽이 이제 살짝 이제 저는 게 보여요. 그건 이제 무대에서 조금 다칠 수도 있다 이런 거 좀 보이니까 무대 올라가실 때 조금 조심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거는 대체적으로 뭐 올해 내년 나쁘지 않습니다. 승승장구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장윤영 씨는 기본 자체가 아주 착하고 베푸는 거 좋아해서 그 운이 조상에서 도와주시고 아주 조상님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요렇게 한번 여행도 좀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한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운동 걷어드리시고 그리고 남 믿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도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